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일단 쉬운 연어를 하나 배우고 관련해서 수동태하고 좀 헷갈리는 수동태를 배우려고 하는데 레드 헤어링인 거야. 헤어링. 레드 헤어링. 이거 헤링은 청어인데 우리는 뭐 이게 파란색으로 보여서 청어. 푸른 청자서 청어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청색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는 은빛 물고기래요. 은빛. 근데 이게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 냉장고가 없을 때 오래 보관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그 훈연시키는 거죠. 연기로. 그러면 이게 훈연을 시키면 여러분 빨갛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그 인터넷에 사진에 나온 걸 보니까 거의 그개 아시죠? 개. 응? 개 구면 색깔이 아주 빨개지죠? 주황색으로 빨간 거죠? 근데 그냥 얘네들이 편하게 그냥 레드라 그런 거예요. 굳게 훈연을 시키면 아주 그 빨간색의 그 청어가 되는데 빨간색이 청어라는 건좀 웃기죠? 청색이 아닌데 청어. 원래는 청색도 아니고 원래는 은빛색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은빛색. 은빛색인데 뭐 아무튼 레드 헤어링이 헷갈리는 거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냄새 심한 걸로 하면은 냄새 심한 걸로 하면은 뭐죠? 뭐 아시죠? 가오리죠, 가오리. 뭐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건 대부분 가오리라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냄새가 심하죠. 썩는 냄새가 막 나오잖아요. 자, 읽어보기로 하죠. As I recall, 내가 회상해 보니까 I was wrong. wrong은 배를 울리다. ring, rang, long이에요. ring도 쓰지만 그 late one night이니까 하룻밤, 어느 날밤 늦게죠. 이거 부사구예요. 그리고 to로 이어진 거예요. 삽입된 거 무시하고요. 정오가 넘어서니까. 자정이 넘어서. 그 여기 뭘 쓰냐 이거예요. 수동태인데 링은 보통 때는 링어 벨 벨이 목적으로 나오지만 벨이 울렸다 그럼 얼링 워즈 롱 이래야 되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주어가 아이잖아요. I was wrong. 벨소리에 나를 부르는 벨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for가 들어가는 거예요. for 이 사람이 집사니까, 가지고 이식으로의 남아있는 나날들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I was 벨소리에 나는 띵 소리에, 보통 링, 벨을 울리다 그러면 목적어가 벨이 나오지 않는 한 자동사죠, 링은 그냥 울리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를 불리는 소리에 나는 간 거예요, 어디로? 응접실, drawing, 응접실로 나는 간 거예요. 여기 수동태로 여러분 이게 for가 쓰이는 게잘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도 뭐 일단 이 정도로 하죠. 거기서 경이, he draws 경이, had been entertaining three gentlemen 저녁 식사 후에, 접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문장 부사죠. 나는 been called, 불려간 거죠. 어디로? 드로잉룸으로 불려간 거예요. 요번에는 링을 안 쓰고 그냥 불려갔다는 거죠. I've been called. I have been called. Several times. 몇 번인가 이미 불려간 거예요. 그날 밤. 다과를 재충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나는 관찰한 거죠. 누구를? 신사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deep conversation이죠. 깊은 대화죠. 무게 있는 주제들을 놓고서 깊은 대화에 빠져 있는 이 신사분들을 관찰하게 된 거죠. When I entered in this last occasion. 하지만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응접실에 들어갔을 때, all the gentlemen, 젠틀맨들은 대화를 중단하고 looked at me. 나를 쳐다보았고, 그때 경이 말씀하신 거죠. 다음처럼. Step this way. 이쪽으로 오게나. 잠깐. Will you? 그래 주겠어. Stevens. Mr. Stevens here. 여기 스펜서 씨가
자네와 한 말씀 하시고자 원하네, 바라네, 그런 거죠. 자, 문제의 그 신사부는 went on gazing at me for a moment. 잠깐 동안 나를 계속 운시한 거야. Without 변화시키지도 않고, the somewhat languid, 느슨한 자세, 배 빠진 자세, he had adopted his armchair죠. 팔걸이 의자에 자기가 취하고 있던 그 느긋한 자세를 바꾸지도 않고, 바꾸지 않고 나를 응시하더니, then he said, 그리고는 말씀하신 거죠. My good man, 아우 좋은 사람, I have a question for you. 자네에게 질문이네. We need your help. 도움이 필요해. A certain matter, 문제. We've been,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네. Tell me, 말해주게. Do you suppose, 생각하느냐? The debt situation regarding America, 미국과 관련된 부채 상황. 1차 대전 후에 영국이, 이게 20, 30년대의 글이니까,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영국이 빚을 많이 진 거죠. 이게 중요한 요소냐, 현재의 무역이 낮은 레벨인 것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do you suppose, 이거는, 헤딩이 나오는 순간 고민할 것 없이 뭐죠? 레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레드 헤어링인 거죠. 이거는 레드, 빨강색이죠. 제가 개 군것처럼 빨개진다 그랬죠. 빨갛다고 하면 될 정도예요. 뭐 주황, 짙은 주황색인데, 레드라고 할 만해요. 그리고 the abandonment of the gold standard, 금본위 제도죠. 그러면 원래는 영국 달러는 원래는 영국이 달러는 아니죠. 파운드 제도지만 아무튼 금본위, 금으로 바꿔주는 거에 해당하는 그런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는 것이 at the root of the matter, 문제의 핵심에 근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A에 들어갈 때는 I was wrong for air, B에 들어갈 때는 레드 헤어링이고요. 그렇긴 한데 자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 해석이 잘돼 있고 for와 레드가 돼 있어요. 우선 해설을 살펴보기로 하죠. 해설을 자 해설을 살펴보면 I was wrong for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기 위해 벨을 울리다요. 링, 랭, 렁 또는 링, 링드, 링드를 써요. 링은 보통 이런 경우 자동사로 수동태가 안 돼요. 근데 링포는 누구를 찾아 벨을 울리는 거죠. 찾기 위해 찾아서 벨을 울리는 거. 링포예요. 이때는 수동태가 가능한 거죠. The lordship rang for me. 그러면 경께서 나를 벨을 눌러서 나를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랭의 목적어, 랭포의 목적어죠. 인 I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I was BPP죠. 랭포. 여전히 for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By his lordship은 흔히 생략될 거고요. 나는 벨소리로 늦게 불려 나갔다 이런 거예요. 수동태가 되어도 for는 뒤에 남아야 하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면 his lordship sent for doctor 그러면 뭐라는 거죠? 경이 의사를 찾아서 보냈다는 거죠. 찾으러 보낸 건안 나오지만 하인들을 보낸 거겠죠. 메이드를 보냈겠죠. 닥터. 근데 for의 목적어지만 그게 앞으로 나온 거예요. The doctor was sent for가 되면 의사는 찾으러 누군가를 보냈다는 거죠. sent의 목적어는 신부는 가는 사람이지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수동태가 되면서도 for는 남아 있어야 돼요. His lordship paid for the service. 그러면 경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준 사람이죠. paid 누구에게 그에게 돈을 지불했다. 그러면 돈은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for는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비스에 대해서 paid someone pound. 20 pounds, 그럼. Lordship paid him 20 pounds. 그러면, 서비스에 대해서 그에게 20 파운드를 지불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수동태가 되면 was paid for가 되고, for는 그대로 남아요. 경에 의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경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었다.
우리말로는 페이드만 갖고 문장이 안 되고, 돈이란 말을 넣어야 돼요. 근데 돈이 생략되어 있죠? 수동태가 되어도 부호는 남아 있어야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편입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한번 옮겨놨어요. 뭐, 다른 데서 이건 한 건데, 447번으로 요 근자에 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 올려보죠. Basic Social Service. 모든 후진국,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According to 가난에 대한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The seven richest me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7명에 의해서, 이하는 무시하죠. 다음 문장이니까. 그러면, 이게 정동사가 있어. 아, 정동사가 있네요. 근데 서비스가 지불은 못하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됨을 당하는 거니까 능동은 안 돼요. 수동이 돼야죠. Could be. 근데 여기도 for는 있어야 돼요. 수동태가 됐지만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불되어질 수도 있다. 하려면 할 수도 있다. can보다도 적은 의미의 가능성인 could를 쓴 거예요. 이건 과거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It appears that these normally 엄청 부자들은 running up 줄을 쓴것 같진 않다. 그들의 돈을 세계의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답은 D번이죠. Could be paid for인 거예요. Paid. 이 for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느냐? 남아 있어야 되느냐? 아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뭘한 거죠? 위에서 여기 I was wrong for. 여기 I was long for Nuko late and 어쩌고 저쩌고 late than night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에 의해서 불려 호출된 거죠.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윗사람들이 그 집사를 부르면 벨을 눌러서 부르는 거예요. 벨이 다돼 있어요. 요즘 뭐 무슨 대장이 군인들을 갖다가 사모님이 부르는데 뭐몇번 뭐를 누르면 뭐 하고 뭐 그런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엔 배를 눌러서 찾았던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잘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뭐이 문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그다음 2번은 뭐냐면 레드 헤어링이죠. 레드 헤어링. 훈제 청어. 남의 주의를 딴 데로 쏠리기로 하는 건데 affect, idea, and subject take people's attention away. 사람들의 관심을 더 중심점인 거죠. 지금 고려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따돌리려고 하는 거죠. 형용사, 명사의 연호로 레드를 한 덩어리로 연어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형용사의 명사의 연어죠. 해링은 청어인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은빛의 물고기인데 냉동실 시설이 없을 때 옛날에 냉장고 그런 게 없을 때 훈영시키면 주황색 이게 개의 색깔과 거의 비슷하다는데 냄새가 홍어 삭은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서는 홍어가 아니고 가오리지만 대부분 가오리죠. 아유 흑산도 가면 홍어 있긴 있어요. 홍어 삭 것처럼 심한데 이를 레드 헤링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심한 냄새가 사냥개의 후각을 마비시킬 정도에서 미리 사냥개 훈련에 사용한다는데 또는 도망자가 이걸 갖다 여기저기 뿌려갖고 갖고 다니고 여기저기 뿌려갖고 사냥개가 쫓아갈 때 냄새 때문에 마비가 된다는 거죠. 추적을 피하는 거죠. 또 뭐, 말을 훈련시킬 때도, 실제로는 말이었대요. 뭐, 죽은 고양이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 없으면 자기가 뭐, 이거에서 훈련시킬 때 사용했대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게 냄새로 남의 주의를 마비시켜 헷갈리게 하는 거. 헷갈리게 하는 것의 뜻으로 쓰인 거죠. The police investigated many clues. 많은 실마리를 조사했지만, 그
그것들은 다 일종의 헷갈리게 하는 것들에 불과했다는 거죠. Racism, 인종차별은 not a fact in the case. 그 소송에서 요인은 아니었어. That was red herring. 그것은 던져진 피고인의 피고 측 변호사의 변호사들이 던진 레드 헤어링. 근데 사실 우리말로 제가 좀 찾아보려 그래도 딱 맞는 표현이 없어요. 레드 헤어링에 딱 맞는 게 좋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제가 호도책이라고 했어요. 호도책. 주의를 호도하다 이런 거죠. 근데 또 여러분이 호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호도 그랬더니 누군 또 호두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또이 영어에서는 이 라틴어를 알아야 되지만 우리말에서는 또이 한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호도 이렇게 적어요. 이게 호자가 풀 호자야. 풀 호. 모호하다 그럴 때 쓰는 호자예요. 모호하다. 모호성 아시죠? 모호. 에서 쓰는 호자예요. 그 다음에 도는 칠할 도자 또는 진흙 도자예요. 진흙 도자.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쓰는 것은 도료라 그래요. 칠하는 재료를 칠하는 재료. 칠할 돈, 칠할 도니까 도. 료, 칠할 때 쓰는 재료, 도료, 페인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도료라고 해요. 이때 쓰는 도자예요. 그래서 원래 풀을 칠해가면 진흙을 칠해갖고 일시적으로 우물쭈꾸미 덮어버리는 거예요. 레드 헤어링에 딱 맞는 게 없어서 제가 호도책으로 의역을 해본 거예요. 딱 똑같은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훈대청어라고 해석하기도 그렇고 달리 말하면 대중의 합의 또는 공유되는 뭐 도덕적 영역 이런 거는 어쩌면 something of 아시죠? something 다음에는 something a something을 쓸 수도 없고요. something or을 그냥 쓸수 없을 때 하나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of를 집어넣어요. something of a 일종의 뭐 어느 정도는 훈계청어 같은 것이다 이런 거죠. 아무튼 뭐 훈제 청어가 빨간색인데 우리 말로 하자면 훈제는 좀 이해가 가는데 레드인데 청어라 그러긴 좀 그렇죠. 훈제 청어 그래도 뭐 훈제니까 근데 빨간색이요. 아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개를 이렇게 구워놓으면 색깔이 빨개지는 거 있죠. 청어도 뭐 그거 못지않게 이렇게 빨개져요. 그래서 아무튼 뭐 헷갈리게 하는 거 사냥개도 헷갈리게 하고 뭐 그런 때 쓰인 거란 뜻으로 나중에 발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돼갖고 유명한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연어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못 쓰인 거 연어이기도 하지만 여기 I was wrong 하고 for 쓴 거, 수동태 뒤에 for 남는 거. 이건 편입 영어에서도 편입 문법에서 많이 나와요. A red herring은 이건 연어죠. 연어. 이건 뭐 탭스 같은 데서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탭스는 연어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탭스는 이렇게 수동태가 되는데 for가 남는 거. 아까 send for, pay for 뭐 그런 게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거이긴 하죠.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